샬롬 우브라카 레이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시편 55편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다윗이 믿었던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아직 응답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에서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피해 숨어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친구의 배신과 하나님의 침묵이 다윗을 더욱 두렵게 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은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왜 광야일까요? 좋고 안전한 곳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왜 다윗은 광야로 피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윗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광야는 다윗이 소년 시절 양떼를 몰고 다녔던 곳입니다. 그때 수많은 위험에 빠졌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신 곳입니다. 또 광야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곳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인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광야 이곳저곳을 다니며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먹이셨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그곳이 광야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그 힘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또한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도망갔던 그 길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광야는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곳입니다.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 곳입니다. 그의 모든 적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울타리를 치시고 안전히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죽음이 미치지 못하는 곳,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는 곳, 피난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광야로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광야 같은 나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그 곳이 어디입니까? 깊은 절망 가운데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기에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과거 다윗은 고난 속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예프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 짐, 내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이어지며 시편은 마무리됩니다. 바니 에프타흐 파크.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